오직 난임만을 연구하는 마리아 병원. 난임 치료는 미세한 수정 기술이 핵심. 방추사 관찰 미세 조작 시술법. 만 38세 이상 고령 난임 환자인 김모 씨는 8번의 시험관 시술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. 김 씨는 난소 반응이 저하된 환자였는데 호르몬 주사를 맞아도 난자가 3개 이하로 자랐습니다. 김씨 같은 만 38세 이상 난임 환자는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군에 속하는데요. 기존의 난임 치료 시술법을 시도해 여러 번 임신을 준비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.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한 김 씨는 다행히 9번째 시술에서 임신에 성공해 출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김 씨의 난임 시술 과정에 참여한 임상 배아 전문가는 미세한 수정 기술이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. 만 38세 이상 환자에게는 수정에서부터 배아 선별, 이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비교적 젊은 난임 환자와는 다른 차별화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. 최근에는 고령 환자의 난자에 보다 정밀한 미세 조작 시술법을 도입하면서 고령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률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. 김 씨에게는 먼저 건강한 수정란을 만들기 위해 방추사 관찰 미세 조작 시술법을 적용했습니다. 특수 편광 현미경을 사용하여 난자 안의 방추사를 관찰한 후 정자를 주입하는 미세 수정 방법인데요. 대부분의 난자들은 극체 주변에 방추사가 존재하지만 일부 난자들은 방추사가 다른 곳에 위치하여 미세 수정 시 방추사에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일반 현미경에서는 방추사의 위치를 알수 없으나 특수편광 현미경에서는 방추사의 위치를 관찰 후 미세 수정이 가능하여 수정률과 정상적인 배발달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마리아 병원은 다양한 미세 수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환자 맞춤 미세 수정 기술을 적용해주고 있습니다. 여러 번 시술 실패를 경험한 고령 난임 환자여도 정교하고 미세한 수정 기술을 적용하여 최적의 배양 환경에서 임신이 가능한 배아를 선별한다면 충분히 임신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. 믿을 수 있는 시작. 마리아와 함께 하세요. 희망이 생명을 만듭니다. 마리아 병원.